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경기도와 경기 북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 북부 우리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11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7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25명 늘어 역대 최다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 571명, 양주 321명, 포천 200명, 동두천 82명, 연천 4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1일은 6,000명을 넘어섰고 이틀 만에 7,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1,44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내 확진자 치료 병상 비율은 어떻습니까? 네, 11일 기준 확진자 치료 병상은 전체 5,905곳 가운데 2,363곳이 사용 중이고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874곳 가운데 200곳이 사용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은 전체 수용 규모 3,437명 가운데 1,133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42.5%입니다. 네, 재택치료 현황은 어떤가요? 네, 재택치료 현황은 전날보다 줄어든 39,865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도민은 85%를 넘었습니다. 추가접종은 전체 도민의 55%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가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가 시행이 됐는데요.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이날 기준 1,856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게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병의원은 677곳입니다.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예,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소영 기자였습니다.